김규덕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 싱겁게 끝났습니다. 김 후보자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했는데 청문위원들은 대기업 재직 경력을 살려서 잘할 것으로 믿는다며 인사청문회를 1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김규덕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는 29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일한 노사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설공단의 노사관계 갈등이나 최근 5년간 13건 발생한 산업재해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은 부족했습니다. 이사장과 그 노동조합이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다른 모 부위의 그 시설 그 관리공단의 뭐 체육강사 노조와 그 파업까지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현대중공업 소속을 유지하고 있고 또 29년간 기업 생활만 해가지고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세세하게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공단은 올해 울산시 종합감사에서 총 51건을 지적받아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감사 공지가 이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들으셨나요? 자꾸 이런 대답을 드려서 정말 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4번 과태료를 냈는데 모두 과속입니다. 과태료 납부에 보면 교통 위반이 속도 위반이 많아요. 성격이 급합니까?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규정을 위반했는 사항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미진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청문위원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나타냈고 청문회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민간에서 공기업에 파견이 돼서 이렇게 오는 방식이 이제 첫 사례인데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울산시설공단에서 일하려는 이유나 공모라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따져묻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는 오는 27일에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만 사실상 통과된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